코사인 2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X로 치환하면 그 제곱은 자 오늘은 사인 3도를 구해볼 겁니다. 그 블랙펜, 레드펜 아저씨가 그 푼 거 있는데 이거 저는 그 아저씨와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 공식을 몇 개 알아야 합니다. 좀 많은데 일단 덧셈 정리 뭐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니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해보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해볼 수 있겠죠. 언제 제가 덧셈 정리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덧셈 정리가 왜 이런지. 자, 그러면 이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확실히 사인이 클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 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아니면 1마이너스 2사인 제곱 세타 아, 그래, 그리고,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2세타도 구해볼 거예요. 사인 2세타는
이 사인 세터, 코사인 세터.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코사인 세터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터. 이게 코사인, 이게 코사인 제곱 세터인 루트를 지으면 코사인 세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네, 일단 3도는 18도 빼기 15도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그래서 우리 저는 사인 18도를 먼저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인 18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해서, 아니, 18도를 세타로 한번 생각해 놓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5를 구해줄 겁니다. 90도를 세타, 그럼 5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90도 빼기 2세타는 3세타가 되겠죠. 양변에 사인을 붙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사인 사인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인 90도 코사인 2세타 알겠죠? 사인 빼기 코사인 90도 사인 2세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게 1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0으로 그러므로 코사인 90도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90도 사인 2세타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결국 사인 코사인 2세타는 그래 사인 사인 3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인 3세타가 되니까. 사인 3세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 3세타를 사인 2세타 더하기 세타로 보고할 겁니다.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일단, 코사인 2세타에서 이걸 사용할 겁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사인 제곱 세타.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걸 사용할 거예요. 1-2 사인 제곱 세타. 왜냐하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이 제일 유리한데, 사인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거 다. 1-,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사인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2세타 플러스 세타에서, 사인 2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코사인을 사인으로 왕창 다 바꿔줄 겁니다. 일단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1- 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코사인 하나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인 센터, 코사인 센터가 있죠? 그럼 이 사인 센터가 코사인 센터인데 여기 코사인 센터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센터, 코사인 제곱 센터. 여기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왜 이걸 1마이너스 2사인 제곱 세타죠? 아, 그래서 이걸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3승 세제곱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2번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3 세제곱 세타.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더하기 그래서 또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3승 세타. 그래서 만약 이걸 이렇게 1차 사인 사인끼리 사인 사인 세제곱은 사인 세제곱끼리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1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는 1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는 그래서 이 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3승 세타 4 사인 3승 세타 또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빼기 3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할 겁니다. 여러분 사인 세타 또 그래서 이제 결국 3차 방정식의 식이 나오죠.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0이라는 꼴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림제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냥 할 일단 해보죠.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그래서 1이 4, 9에서 더하고 2가 되죠. 그리고 여기 1을 9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1 되죠. 또 9에서 더하고 여기 있는 1, 그래서 0이 0꼴이 나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0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그리고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x-1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로 계산해 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x 제곱 빼기 아니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0이 되죠. 0꼴이 되는 건 이건 다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8도가 1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가짜가 필요합니다. 가짜 허근처럼 가짜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더 허근이 그래도 이게 더 가짜입니다. 허근보다. 그래서 우리가 4x 이 2차 방정식 꼴이 나오게 됩니다. 4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0. 4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0. 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그리움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x는 이건 여기가 b 여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9로 해서 b가 짝수가 되니까 짝수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짝수분해 공식. 그래서 x는 2분의 반이나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38도에서는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사인 38도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여기나 여기로 아니라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꼴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5는 값이 나오지 않고 x는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맞다 4분의 2지?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코사인 18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사인 세타의 코사인가 18도 있으니까 x가 사인 18도에서 사인 18도가 이게 됩니다. 사인 18도. 이제 코사인 18도를 구해봐야죠. 코사인 18도는 사인 18도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코사인 세타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집어 넣어서 이걸 빼고 그러면 됩니다. 맞죠? 맞죠? 아닌가? 그래서 코사인 18도는 루트 1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슬슬 풀리네요. 이걸 여기랑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1 마이너스 16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더하기 5. 그래서 루트 16분의 10 플러스 2루트 전 약분을 안 할게요, 그냥. 그리고 사인 15도를 구해볼 거예요.
이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이 15도를 구하려면 이건 뭐 사인스 45도 빼기 30도도 구할 30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인 45도,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의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어차피 이게 1보다는 적지만 그냥 전부 다 크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하기 아니 빼기구나. 마이너스인데 코사인은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사인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여기에 사인에서 네, 튀어나옵니다. 어디 보자. 사인 45도 코사인 요거는 4분의 뭐가 된다?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루트 6이 되고 요건 뭐가 된다?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만약 여기에 4는 일단 여기 있으니까 분자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2. 그래서 빼기 루트 2.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사인 15도를 이제 구해보려면 진짜 좀 시간 좀 걸리네요. 코사인 15도는 코사인 45도 빼기 30도는 코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또 빼기 뭐야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아니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오이 들어봤네. 그냥 이렇게 나와야겠다. 여기에 이건 여기랑 똑같은데요. 왜냐면 사인 45도랑 이게 똑같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6이랑 똑같고요. 요거랑 똑같고 코사인 30도랑 당연히 코사인 30도죠. 그래서 빼기 4도 여기 이미 있으니까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네, 플러스네요. 사인 45도, 사인 30도.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여기 1이어서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긴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 우리가 이제 사인 15도, 사인 18도, 코사인 15도, 코사인 18도를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사인 3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코사인 3도도 구할 수 있어요. 조화를 해볼까? 할게요. 아니, 사인 3도. 아니, 3도만 구하자. 그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코사인 3도 볼까요? 저는 그냥 구하겠습니다. 요즘 말을 도대체 몇 번 이거 바꾼 거지? 그래서 사인 3도는
18도 빼기 15도. 사인 3도도 알면 코사인 3도도 구할 수 있다는데 그냥 이렇게 18도 빼기 15도로 같이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하. 네, 이건 그냥 떨어뜨려 놓을래. 사인 18도 코사인 15도 빼기 코사인 18도 사인 15도 15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사인 18도가 뭐야? 됐죠. 4분의 마이너스 1도 하기 루트 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도 하기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15도를 구해야겠죠? 코사인 15도는 뭐야? 여기 있죠?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사인 18도 16분의 루트 5 빼기 1 그리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뭐야 빼기 코사인 18도는 아까 루트 16분의 10 더하기 루트 5죠. 그게 바로 4분의 루트 10 더하기 루트 5죠. 그리고 그래 여기에서 16 더하기 2루트 5를 씁니다. 16이 아니라 10이네. 사인 15도 마지막 사인 15도를 아주 쉽게 구했죠. 계산값이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나왔습니다. 루트 6 빼기 루트 2. 여기에서 추가로 코사인 3도도 구해볼 거예요. 코사인 3도는 구하기 쉬운 건데 이것도 사인 3도도 구하기 쉬우면 이건 코사인 18도 125도 아 그리고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코사인 18도 코사인 15도 진짜 급한데 와미 사인 18도 사인 15도 사인 15도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16분에 얼마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로 10 더하기 루트 10 더하기 루트 그러고 보니 여기도 루트네요. 그러면 여기도 혹시 여기 아니구나. 그리고 코사인은 다 루트. 코사인 15도는 4분의 루트 더하기 루트이니까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진짜 마지막이다. 사인 뭐야 18도는 여기 루트 5빼기 루트 1을 하고 루트 5빼기 1 사인 15도는 루트 6 빼기 루트 1.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신비로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뿅뿅.